이미 한 차례 기업 고객 또 개인 고객 할 것 없이 일제히 택배 요금을 올린 주식회사 한진이 오늘 또 한 번 택배 요금을 올립니다. 최대 200원 수준인데 연이은 가격 인상을 못 버티는 쇼핑몰들이 소비자 배송비를 올릴 가능성도 커지고 있습니다. 박규준 기자. 네, 박규준입니다. 최근에 보면 저희도 택배 요금 인상 소식 참 많이 전해드린 것 같은데 이게 또 오른다는 거죠? 맞습니다. 오늘부터 쇼핑몰 등 기업 고객들을 대상으로 최대 200원 수준 택배 요금이 올라갑니다. 올 하반기에 재계약 예정인 기업 고객이라면 기존 요금 대비 200원을 올린다는 조건으로 계약을 내주기로 했습니다. 상반기에 재계약을 끝낸 고객들은 이 사회적 합의 기구가 확정한 원가 인상분이 170원을 기준으로 해서 이에 미달분만큼을 8월까지 올립니다. 상반기에 170원 이상으로 올렸다 해도 워낙 저단가로 계약했다면 수시로 단가를 올리기로 했습니다. 신규 고객들도 현재 한진의 단가 테이블을 기준으로 170원씩 올려서 계약하는 게 원칙입니다. 기업 고객들로서는 꽤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합의기구 결정에 따른 거라고 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원가 인상분 170원 중에서 150원은 분류인력 투입비로 20원은 택배기사들 산재고용보험 가입비로 들어가는데요. 다만 고객에 따라서는 이 원가 인상분을 초과해서 요금이 올라갑니다. 200원 인상을 포함해서 저단가로 계약한 일부 고객들은 200원을 초과해서 가격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에 일부 대리점들은 최소 200원 인상으로 하달받은 상황입니다. 한진 대리점 일부는 한진이 먼저 단가를 올리면서 고객들 다 뺏기게 생겼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전해주신 건 한진 소식인데 다른 택배사들은 어떻습니까? 여기도 올립니까? 아닙니다. 일단 CJ대한통운과 롯데는 추가 인상에는 선을 그었습니다. 다만 이 분류인력 투입비 등을 감안했을 때 인상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한 번 인상 랠리가 시작되면 이 기업 고객들이 인상분을 버티지 못하고 소비자들에게 전가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SBS 비즈 박규준입니다.